안녕, 해프로예요. 오늘은 제가 레슨을 주로 하고 있는 더 프라자 스튜디오에서 새로 피트니스 개념으로 또 그런 시설을 오픈을 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내려갑니다. 되게 크다. 저기는 거울이 되게 크게 예쁘게 돼 있네. 야, 좋다. 오, 여기 파우더룸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있어요? 세 개. 총 세 개. 다 색깔 정말. 와, 완전 이거 그냥 파우더룸에 샤워실을 아예 단독으로 해놨네. 이야, 록식당 갔다 왔네. 아, 이런 데서 감동을. 아예 좋네.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이거는 수건통. 수건통? 네. 수건 지급해주시나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오! 야, 사진 한번 촬영하자. 컨셉 사진. 오, 와우, 와우. 이런 거? 와우, 표정. 표정이 너무 야무져요. 오, 여기, 이거 되게. 이쁘죠? 색깔이 이쁘다. 바다 같아요. 우와, 진짜 이 방 되게 예쁘네요. 막 바닷속에 빠져서 뭔가 들어오기만 해도 좀 땀이 식는 듯한. 이게 명물이에요. 이게. 저 때리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좋다. 이렇게 샤워실이 좋아요. 사실 오고 싶잖아요. 오, 잠깐만. 와, 여기 방 몇 개 있어요? 방은 총 4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404호. 이 방의 컨셉은 뭔가요? 컨셉 약간 공사장으로 건데. 공사장? 그럼 약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약간 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해봐. 오, 보자. 얼마나 찍은 거 보자. 앞머리를 푹 손축하면서. 하나. 앉았다가. 둘. 와, 눈도 진짜 얼마 안 했다. 셋. 당기면 됩니다, 이게. 오! 그래서 복부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잡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 당기는.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죠. 당기만 해야지. 네. 다음생처럼 가기 위해서 왼손을 밑에 잡고 오른손을 위에 잡고 왼손은 손등 보이게, 오른손은 바닥 보이게, 그럼 약간 그립 잡은 것처럼 이 상태에서 1번 앉아. 앉고 약간 앉은 상태에서. 아! 대변님, 이상해요. 때렸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이거 하실 때 높이를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나 지금 목 짠 거였어. 근데 이거를 손으로 끌어다 몸을 돌려서 몸. 다운스윙 할 때 몸의 왼편이 쫙 돌아가게. 이렇게 하면 목을 안 치고 잘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해야 되네. 일상생활에서는 특히 근육을 이렇게 수축하는 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골프 칠 때 이렇게 안으로 당겨오는 듯한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얍! 하면서 이제 그 힘을 공에다가 싣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피면서 힘을 내는 원심성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있어 보이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피면서 밀어내면서 힘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블 운동을 하면 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다운스윙 할 때 몸 리드하는 걸 연습하려고 이렇게 되게 많이 하죠. 네. 여기서 손으로 당기면 엎어치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동법을 조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영상을 많이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예쁘다. 이게 다 생화예요. 아, 정말? 네. 이거 화분이에요? 네. 좁았네? 아, 뭐야? 거짓말쟁이. 오. 이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야. 척추를 바로 세우는
오늘은 아주 이 짐볼을 이용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귀여운 운동법인데 이렇게 그냥 짐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튀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이거 하면은 운동 맞아요? 운동 맞아요. 맞았어요? 네. 어떤 운동이죠?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바닥으로 쪼그라들듯이 척추가 이렇게 협착되듯 이렇게 붙어버리는데 어느 정도 이 몸을 조금 점핑 운동을 통해서 몸의 좌우 밸런스라든지 조금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좀 귀엽다는 작전을 해보시겠어요? 머리 아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무릎과 발목은 일자로. 괜한 걸 알려드렸네요. 저 방마다 스피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막 이렇게 인증샷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때 다리는 이렇게 길게 해서 발표 포인트 갑자기 이 아령을 이용한 불포의 그런 힘 비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령 운동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봤는데 치는 실수가 있어야지. 복장 죄송해요. 자, 첫 번째로 딱 차렷자세 한번 해주시고요. 무릎은 살짝 구부려줄게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쭉 눌러내면서 몸이 피해진다는 느낌. 그 다음에 아령을 이렇게 손등이 바깥쪽으로 되게 해서 이렇게 딱 차렷자세를 들어줍니다. 이 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이랑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이렇게 들지 마시고 목에랑 어깨에 힘을 딱 빼고 차렷자세 쭉 길어진다. 정하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D자를 만들어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자, 목이 힘 빼고 고개는 계속 힐링 운동할 거예요. 마치 피부키고 힘을 내는 거죠. 만세 허리 들어가지 않게 목을 잡아주시고 오케이. 엉덩이 힘 딱 주세요. 제가 이렇게 돼지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인바디가요 정확하지 않대요. 실내도 실내도 여기 많이 와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씁쓸해졌어. 몰라. 자, 사이드 PT는 처음인데 여기 위치는 원주역 바로 옆에 올리브영 있는데 있거든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저랑 같이 체지방도 감량하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안녕. 안녕.